안녕하세요. 개쌩얼. 계세요? 개쌩얼. 아, 지금 어제 그 약간 난리를 겪고 어제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을 끝내고 피곤해서 떡실신을 했어요. 김치찌개를 흡입을 하고 한 거의 한 4인분을 우리가 3명에서 다 먹고 너무 많이 먹었어. 다 먹고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자서 얼굴이 띵띵 부어서 지금 둘 다 너무 이른 비행기라서 화장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. 두신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우리는 리무진을 타고 방콕으로 떠납니다. 5시 50분 리무진이에요. 근데 매진됐어요. 이제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. 곧 출발할 거고 도착해가지고 인천 공항이 지금 헬게이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가서 아침을 먹고 방콕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봐. 안녕. 지금 우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밥을 먹고 우리는 이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. 청쌤도 안녕. 너무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올려 찍으면 하관이 크게 나와. 턱을 당겨. 이런 느낌으로? 약간 어제부터 턱 당기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이중턱이 생길 것 같아요. 여기 너무 근육이 발달한. 이거 봐. 이거 봐. 여기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엄청 처먹처먹하면서 다시 지방을 묻혀오는 걸로. 나는 근데 아직도 볼살이 많아. 아 맛있겠다. 나를 살찌우리라. 주유 살찌우리라. 아침부터 유사지. 이거 막 땀이 나고. 전투를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. 진짜 땀이 나 지금. 이거. 너무 더워.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를 무사히 탔기 때문에 이제 자야지. 자면서 4시간 반 비행 정도 할 예정입니다. 어제부터 하루가 너무 고됐어. 이제 방콕에 가서 시원한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아 쌤! 왜? 샴페인 안 샀다. 대박! 아, 대박 샀고 샴페인 안 샀어요. 정말 아 정말 우린 항상 이래요. 뭔가 하나씩 꼭 까먹는다니까. 짠 밥과 밥입니다. 빵이 있고요.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메뉴가 나왔어.
없어. 네, 지금 맛이 없어. 네. 내 얼굴 되게 노랗게 나오네요. 여기 지금 약간 간 손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. 잠시 후에 방콕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드디어 도착을 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눈탱이를 좀 맞은 것 같지만 괜찮아요. 돈은 좀 벌면 되니까. 돈은 세리 많이 벌어줘. 일단 오늘의 일정은 수영장을 가서 지금 나 진짜 너무 배고파서 수영장에서 밥을 먹고 아까 기내식 편식하느라고 기내식 얼마 안 먹어서 지금 또 배가 고프고 쌤은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 않대요. 하지만 먹을 수 있어. 하지만 먹을 수 있어. 쌤은 지금 전투적으로 푸드 파이터를 나는 욕을 없애서 가겠어. 요 라인을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빨리 도착을 해서 오늘은 아, 물 마시고 풀사이드에서 나는 피자를 먹을 거야. 아 맛있겠다. 피자 기다려라 피자. 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방을 주셨나요? 어? 팁도 못 줬는데 미안하게. 뷰가 너무 좋잖아. 하나 둘 셋. 따라라라라. 따라라. 사방골 쌤. 피자! 기다려라 피자. 네 박사 거. 피자. 짠! 엄청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수영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우리는 씻고 머리를 감고 지금 머리를 말리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. 30분 아직 안 걸렸나? 30분 걸렸지. 우리 6시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머리 다 감고 씻고 이제 다시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준비를 할 건데 청쌤이 자꾸 스웨그를 타고 있어요. 기분이 너무 좋아. 기분이 좋아서 아까 좀 한 잔 자려고 하더니만 다시 또 살아났어. 완전 파이팅이 넘치고 있어요. 짠. 장모님.